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전원 생활을 동경하는 젊은 층을 위한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꿔온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농귀촌 1번지인 강원도가 신수도권 예비 귀농인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농귀촌인은 모두 3,400여 명. 전국 귀농인 100명 가운데 15명이 강원도를 선택한 셈입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귀농귀촌 엑스포장에는 다양한 귀농식책을 하나라도 챙기려는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서 배우려고요. 여기서 뭘 키워야 제대로 되는가. 다양한 농사와 시골생활 정보는 흙을 만지며 살기 원하는 미래 강원도민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귀농귀촌.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젊은 세대도 농촌을 찾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가족의 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건강한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원 생활에 대해 막연한 꿈과 기대를 갖고 있는 예비 귀농인들에게는 귀농귀촌 조례 등 지자체만의 지원 정책과 귀농 성공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교통망 개선으로 신수도권 시대가 열린 강원도를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이번 엑스포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